스트레스 관리, 마음 관리는 뭐냐? 사실은 마음이 쓰는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마음을 요 뇌에서 꺼내서 살아있는 좀 인격체처럼 친구로 설정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입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친구 마음 정도로 생각해 주는 거죠. 친구랑 잘 지내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되나요? 소통이 돼야 되겠죠. 마음이랑 왜 친구하기가 어렵냐? 말이 하나도 안 통합니다.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본인 꿈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전 너무 이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건당 만 원의 유료 서비스라면 의사를 때려쳐도 될것 같아요. 더 많이 벌것 같아요. 그렇죠? 아, 만원 정도면 한번 그 해몽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한테? 아마 우리 여러분들의 꿈을 빔 프로젝터라 그러죠. 그런 걸로 이렇게 쫙쓸 수만 있으면 피카소랑 한판 승부를 펼쳐볼 수 있습니다. 피카소 같은 작가들의 그림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예술 상징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 언어가 아니라. 이게 뭔 소린지 아마 피카소도 잘 모른다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꿈은 어렵다라는 상식을 갖고 있죠. 해석하기. 근데 좀만 생각해 보면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상징성이 많은 꿈이란 영화를 우리는 매일 제작하고 있는 엄청난 존재인 데다가 더 황당한 건요. 이꿈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제작자예요. 근데 내가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하는 황당한 경험을 매일 같이 하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와 잘 지낸다는 거,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거, 뭐 아주 작게는 이 운동 하나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마음의 언어를 잘 듣고 또잘 소통하는 측면이 필요합니다. 소통이 참 어렵다. 소통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단 둘이 얘기해도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명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너와 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사람의 마음. 2시간 동안 얘기해서 논리적으로는 합의를 봤는데 행동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마음까지 합의는 안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맨날 벌어지는 거죠. 온 인류의 세계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뭐 그걸 오히려 받아들여야 그래야 더 진짜 소통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좀이 마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종종 드리는데요. 우리 어디로 떠나고 싶으세요? 아, 저는 오늘 바닷가에 가서 그냥 오징어회를 그냥 고추장에 팍 찍어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구체적인 여행지가 떠오르신다면 괜찮은 겁니다. 여행에는 자유에 대한 욕구가 담겨 있죠. 자유롭고 싶다. 뭐 나쁜 거 아닌데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를 좀 당황하게 하시죠. 지구를 떠나고 싶다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좀 자유 같지가 않죠. 지구를 떠나고 싶다는 건요. 그래서 이거를 심리적 회피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병적인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칠 수 있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건망증이 생겼다, 불면증이 생겼다, 어디로 그냥 대책 없이 멀리 떠나고 싶다라는 게 이게 다 말입니다. 지치면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봐지질 않습니다. 눈이 그냥 자동으로 안 좋은 것만 가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현재가 싫어지고 싫으니까 어디 멀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멀리 가면 해결이 되느냐? 아,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요즘 힐링 프로그램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좋은 곳에 가서 직장인분들 예를 들면요. 좀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조용한 곳에 내려가 1년간 재충전한 후 다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용기 있는 결정을 한 직장인 10분 중 여덟 아홉 분이 저한테 다시 오셔서요. 망했다라고 하십니다. 조용한 곳에 내려갔더니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멀쩡한 직장만 그만둬서 스트레스가 10배가 됐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우리가 뭐 사람이든 조직이든 저기가 좋아서 변화를 갖는 거야 뭐 말릴 이유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싫어서 어디가 가고 싶으실 땐요. 떠나시기 전에 이거 잠깐 고민해 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지쳐서 여기가 싫어서 어디가 가고 싶은 거는요, 진짜 남극을 가도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멀리 떠나고 싶으실 때는 떠나기 전에 아 이게 혹시 지쳤다고 마음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충전을 좀 먼저 해봐야지. 마음은 입이 없기 때문에 요런 걸로 우리와 소통을 하려고 하죠. 다 긍정적으로 살고 싶죠. 저도 그런데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는 현재일까요?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다 느끼지만 그런 순간은 없죠. 그래서 좀 어떻게 마음을 잘 충전할까에 대한 이론들이 10년 전부터 이것저것 나왔는데요, 연민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민 그러면 좀 느낌이 불쌍히 여겨 이런 것도 있는데요, 불쌍히 여겨보다는 하루 10분이라도 내 마음을 꼭 안아주자, 사랑해주자 뭐 이런 건데요. 마음아 우리 긍정적으로 살까? 와, 예쁜 말이에요. 요거 마음 충전 소통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마음 조종 소통이에요. 우리 하도 조종만 해서 이게 조종인지 충전인지도 지금 헷갈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결국 마음 조종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요, 계속 달라고만 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더 힘내자, 아자 아자. 우리 마음이 아자 아자 엄청 싫어합니다. 뭘 힘을 뭘 더 내라는 거야, 짜증내게. 이런 거죠. 혹시 내 마음한테 이렇게 대화 나눠본 적 있으세요? 마음아 요즘 내가 너한테 실수한 거 없냐? 내가 너한테 너무 달라고만 했지 뭐 해줄까? 너 지금 뭐 하면은 지금 좀 기쁘겠냐? 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줄기차게 우리는 지금 달라고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충전 소통, 연민을 갖는다는 거는 마음을 위한 데이트 시간을 하루 10분이라도 갖자 뭐 이런 건데요. 저도 사실 제가 번아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10년 전에 제가 번아웃이 와서 막 까칠해져갖고는 막 정말 싸움닭 같았던 지금 그때의 저를 보면 부끄러워 죽겠는데요. 막 환자분들한테 막 헛소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 충전을 훈련하다 보니 이게 점점 그러다 보면 취미에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뭘 하면 좀 위로가 잘 될까 찾았는데요, 한 번도 제가 이걸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본.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면서 요즘 위로를 받냐면요, 정말 어울리지도 않게 전자기타를 치는 되는데요, 한 번도 칠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제 좀 친한 친구가 전자기타를 배운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를 저녁 때 밥 사준다고 이렇게 싹 불러내갖고는 같이 배우고 싶었는지 학원 가야 된다고 끌고 가갖고는 거기 이제 학원 선생님이랑 그냥 저한테 이거 배워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우정 때문에 레슨비 날릴 생각하고 돈을 이제 선불하고 왔죠. 그리고 갈 생각이 없었는데 돈이 너무 아까워서 한 번만 가자 해서 갔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 직장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요, 한 2, 3년 기타만 쳤습니다.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제가 실험도 해봤어요. 집에서 기타 앰프에 기타 꽂고 띵땅띵땅 하면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웃기는구나, 내가 마음 전문가지만 뭘 얘는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할까, 진짜 유치하구나 마음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자존감에도 도움이 되는 걸 깨달았어요. 학회라는 곳에 가서 저보다 막 더 좋은 논문 쓰는 의사 교수를 보면 솔직히 질투가 생겼습니다. 나보다 못난 게 운이 좋아갖고는 뭐 별의별 생각이 들죠. 질투가 생겼다는 건요, 내가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죠.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제가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제가 이렇게 봤더니 너무나 황당하게 누가 저보다 잘 나가는 걸 보면요,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 기타 못 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거랑 내가 기타 치는 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가 마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말도 안 되게 저를 위로해 주는데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전 진짜 대한민국에 부러운 의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워렌 버핏 유명한 뭐 투자가이시고 뭐 진짜 부자인데요, 워렌 버핏 정도 되면 뭐 자가용 비행기가 한 20대쯤 있어서 그걸 번갈아 타는 게 행복이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취미가 있어야 좀 앞뒤가 맞을 텐데, 이분 취미가 뭐 기타도 아니에요. 우쿨렐라라고 하나요? 네, 또 기타 치는 저 같은 사람은
내줄 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 그 동영상 찾아보시면요, 뭐 콕 이제 뭐 어떤 청량음료 자기가 축하 뭐 200주년인가 100주년인가 아 200주년은 아니겠구나 뭐 축하도 그 이상하게 작곡해서 하는, 그러니까 뭐 이게 본인의 힐링이다 얘기를 하죠. 네. 아, 아직 나는 못 찾았는데 하는 우리 시청자분도 계실 텐데요. 뭐 저도 6년 걸렸고 금방 안 찾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되는 게 찾으려고 데이트하는 그 순간부터 충전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충전은 하루 10분이라도 좀 마음을 위한 데이트를 하자는 건데, 디스커넥트 투 커넥트, 뭐 번역을 하면 연결을 위한 단절. 하루 10분이라도 계속 우리가 그냥 열심히 열심히 정보 채널에 붙어서 우리를 작동하고 있는데, 그걸 좀 끊어주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그러면 철컥 내면과 연결이 되는데, 옛날에 이거와 너무 연결되면 킬링 타임이라 그러죠. 시간 배리고 바보 되는 줄 알았더니 외부와의 정보 채널 끊고 내면과 만나는 그 공장이 알고 봤더니 충전, 거기에 창조성, 공감, 긍정성을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저한테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건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두 번째고요. 이 내면과 얼마나 만나서 일하는 장치와 충전하는 장치를 얼마나 균형을 잡느냐. 이게 마음의 행복을 넘어 성취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죠. 결국 이걸 잘하는 건 하루 10분이라도 마음에 자유를 주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 중에 산책 예찬론자들이 많으세요. 키르케고르 유명한 철학자죠. 멋진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걷고자 하는 열망을 잊지 않길 바란다. 날마다 나는 나 자신을 행복 속으로 바래다주고 모든 아픔 속에서 걸어나온다. 사실 철학자들은 철학하셨으니까 행복에 대한 방법이 더 많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해요. 산책이 1등이다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애정결핍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텐데, 자연결핍장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너무 요즘 디지털 세상 이런 거에 있다 보니 우리가 잠깐은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산책을 하면 기본적으로 결핍된 자연에서 내가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죠. 니체 아시죠? 앉아서 지내는 삶은 성령을 거스른 진정한 죄악이다. 걷기를 통해 나오는 생각만이 뭐 어떤 가치를 지닌다. 그냥 이게 사소한 건데요. 산책 즐기기 시작하는데, 산책만 하는 분은 전또못 만났습니다.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작동되기 시작하면 사람도 새로운 친구도 더 만나고 싶고, 더 여행도 가고 싶어지고, 뭔가 문화적 취미도 더 갖고 싶어지는 자연스러운 확장이 일어나죠. 그리고 니체 얘기 중에 중요한 게 철학의 끝은 우울이다. 우울하지 않고 싶다는 분들 많은데요. 우울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시면요, 100% 번아웃이 옵니다. 연구를 해보면 인간의 기본 감정 중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우울로 되어 있어요. 우울증은 문제지만요, 우울한 감정은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울을 즐기지 못하면요,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행복이냐? 오늘 내가 우울하다면 그 우울조차도 즐길 수 있는 능력, 깡, 마음의 힘, 이런 게 사실은 희노애락을 다 즐길 수 있는. 우리가 꼭 밝은 영화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내 인생의 영화가 좀 우울해? 비극적이야? 그조차도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산책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얘는 정말 좀 우리가 걸을 수만 있으면 할수 있는 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삶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충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다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하늘, 자연, 사람 뭐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서 걷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하늘을 한번 보는 거죠. 와, 뭐 어제보다 훨씬 화창해. 자연도 느끼는 거죠. 야, 많이 따뜻해졌는데. 사람도 좀 느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냐면 현재에 대한 집중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5살짜리 아이들은 괴력의 소유자들이죠. 눈 뜨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놀아줘, 놀아줘. 그리고 어떻게 잠이 드나요? 부모를 붙든 채 잠이 드는.
5살짜리 애들은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날까요? 5살짜리 아이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나는 5년간의 인생을 망쳤어. 내지는 15년 후를 생각하니 너무 두려워. 전혀 없죠. 전쟁 다큐를 보면요, 전쟁 잠깐 멈춘 상황에서 축구공이 있으면 공 차고 뛰어노는 어마어마한 현재에 대한 집중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죠. 우린 그렇게 태어납니다. 근데 현재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미래를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죠. 근데 과거로 넘어가면 그게 우울입니다. 미래로 넘어가 있으면 그게 불안이죠. 연구에 따라서는요, 현재가 3분의 1만 쪼개져 나가도 행복을 잘 느낄 수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멋진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자 란 말보다는 오늘 행복할 수 있는 분이 열심히 살았을 때 객관적인 성취가 함께 동반되면서 더 큰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난 오늘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는 분이 그냥 열심히만 산다고 10년 후에 더 행복해질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예측해도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조용한 곳에서 밥 음미함이 먹기, 이런 것도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은요, 저도 그럴 때 있는데, 이렇게 삼겹살에 소주 먹을 때 보면요, 아직 삼겹살을 입에 안 넣는데 맛있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에도 도움 된다고 해요. 눈으로도 먼저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좀 천천히 입에서 그걸 음미하면서 먹으면, 사실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 것 같지만 심리적 허기, 마음이 고파서 먹는 게 훨씬 많거든요. 배가 고파서 먹으면요, 살이 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몸이 고파서 먹는데 왜 살이 찌겠어요? 마음이 고파서 먹으니까 잉여의 에너지가 다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드시다 보면 이것 자체가 힐링이 되면서 이것을 통해 에너지가 축적되니까 심리적 허기가 줄어드는, 예, 다이어트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좀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울함조차도 즐기자는 내용인데요. 이 히틀러 시대에 그 유태인을 수용소에서 막 학살하는, 사실 엄청난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 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빅터 프랭클 박사, 정신과 의사인데 유태인이어서 거기 한 10년 정도 매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하루살이보다 못한 삶이다, 뭐 이런 게 책 구절에 나왔는데, 이분이 이 와중에 만든 그 이론이 뭐냐면요, 의미치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잃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더 잘 생존했다는, 그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막 기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뻤겠습니까? 여기서 10년 내내 우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우울이라는 거를 오히려 자기가 잘 소화하기 시작하면 또 삶에 큰 의미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럴 때 삶의 기대치가 쭉 떨어지면서 목적이, 긍정성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멋진 얘기가, 왜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삶의 의미를 잘 느낄 수 있느냐? 의미치료라는 이 책에도 비슷한, 마음 충전과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구체적인 일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만남,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문화를 만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이게 삶의 목적으로서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워낙 너무 불안, 생존 쪽으로 우리 몰아붙이다 보니 살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거에 너무 집중하다 나머지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게도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에 우리가 멀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여행을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하루 10분, 일주일에 1시간, 분기의 하루는 정말 내 마음만을 위한 시간을 데이트를 하자. 이게 진짜 뇌가요, 매일매일 충전이 필요합니다. 360일 세게 살다가 5일 몰아서 충전하겠다?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좀 충전하는 게 필요하셔서 하루 10분, 일주일에 1시간, 분기의 하루는 나의 마음만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